반갑습니다. 부산아집입니다. 날씨가 굉장히 춥죠? 오늘은 시래기국을 시원하게 무빼지 넣고 끓여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초간 딸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드세요. 시래기는 제가 일부 손질해 두었는데, 요 줄기 있는 부분에 껍질을 벗겨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 뺑 돌려가면서,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세요. 그러면 요 섬유질이 쭉 벗겨져 나오거든요. 이걸 안 벗기면은 질겨서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다 벗겨주세요. 먼저 육수를 내줄게요. 여기 멸치하고 디포리하고 다시마하고 건새우하고 들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무말랭이도 들었거든요. 팩두개 넣을게요. 좀 진하게 하기 위해서. 그리고 무는 잘안 익으니까 다시 낼때 같이 이렇게 무를 삐져 넣어줍니다. 무가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. 육수를 푹 끓여줍니다. 손질된 시래기를 썰어줍니다. 썰은 시래기를 담아주세요. 밑간을 할 겁니다. 밑간을 해줄 건데요. 된장 두 스푼입니다. 마늘 한 스푼입니다. 고춧가루 반 스푼입니다.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밑간을 해주세요. 오, 육수가 굉장히 진하게 우러났거든요. 팩을 건져줍니다. 여기에 밑간한 시래기 다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푹 끓여줍니다. 끓을 동안 야채 손질할게요. 양파 반 개만 썰어줍니다. 양파 한 뿌리 어서 썰기 해줄게요. 청양고추 들어가면 굉장히 칼칼하면서도 시원하기 때문에 청양고추 3개 송송, 홍고추도 1개 송송 썰어줄게요. 손질이 끝났는데 끓기 시작하면 요거만 넣으면 끝입니다. 쉽죠? 한 10분 푹 끓였거든요. 뚜껑을 열고, 오!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. 여기에 파하고 고추하고 양파 썰은 거다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한 소끔만 더 끓여줍니다. 오, 자, 부산아지매 표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시래기국이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.